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에 영상 편집용 PC를 한대 구입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좀 오래돼서 너무 느리고 C 드라이브가 꽉 차서 빨간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브로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내보내는데 20~30분씩 소요가 되고, 한 30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 하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편집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번에 조금 빠르다고 알려진 영상 편집용으로 새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11이더라고요. 제가 화면 녹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OBS 스튜디오를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전 컴퓨터에서는 녹음 품질이 괜찮았거든요. 노이즈는 많이 생기더라도 오데시티에서 노이즈를 잡거나 음소거 등을 통해서 보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OBS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전 컴퓨터의 녹음 품질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에 오디오 설정 값을 여러 번 조정해서 겨우 지금 녹음하고 있는 품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OBS 스튜디오의 오디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S 세팅하기 전에 윈도우 소리 설정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제어판을 실행시킨 다음에 소리를 클릭합니다. 소리 설정창이 나타나면 녹음 탭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표시되고 있죠? 그 마이크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크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준을 클릭합니다. 그 수준에서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로 놓고요. 100으로 놓고요. 이제 고급 탭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값 복원을 클릭하여 기본 형식을 최고로 높여 놓습니다. 이 목록에서 제일 아래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지정을 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다시 확인을 클릭해서 설정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윈도우의 소리 설정은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OBS 스튜디오의 오디오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BS 최신 버전입니다. 29버전. 처음 설치하면은 이렇게 마이크 보조가 나타날 겁니다. 마이크 보조가 없으면은 우측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마이크 억스 오디오 있죠? 여기에서 본인의 마이크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이 볼륨 조절 레버가 이렇게 낮춰져 있다면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끝까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서 마이크 보조 우측에 있는 점 3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디오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오디오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고급 설정에서 마이크 보조의 모노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속성을 클릭합니다. 이 속성 창의 장치를 클릭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 필터는 이렇게 게인, 소음 억제, 리미터 이세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필터가 있어요. 이 중에 게인, 리미터, 소음 억제를 추가한 거죠. 처음에 게인을 추가한 다음에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0으로 올려줍니다. 소리가 10데시벨 정도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10에서 20 사이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음 억제를 추가해서 소음 억제 필터에서는 이제 기본 값은 좋은 품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낮은 품질, 억제 레벨은 디폴트 값인 마이너스 30데시벨로 두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0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이 리미터는 음성 제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게인, 소음 억제, 리미터 이세 가지만 설정을 한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 세팅값 그대로 적용된 음성이 지금 그대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브루에 가서 컷 편집을 한 다음에 오데시티에서 노이즈를 잡거나 무음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보정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보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이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밖에서 다니는 차소리라든지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대로 담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필터를 추가했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OBS 스튜디오의 오디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